새벽나눔 실천본부가 안면마비로 고통받고 있는 곽연자 씨 등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새벽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임면수님은 어제 서정숙, 곽연자 환자 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가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은자, 방기석, 이석근 환자에게 안구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BTN 프로그램 보시를 통해 사연이 알려진 곽연자 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뇌졸중을 앓았으며 현재는 안면마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방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은 서정숙 씨는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1회 100만 원이 넘는 항암 주사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어 현재 치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새벽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우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